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먹방제 떵깨요 개떵입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이제 육회 2만원어치, 그 연어가 만원어치 되더라고요. 만원. 그리고 소라 샐러드 해가지고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개떵형은 친구랑 밥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차가지고 디저트 때 나올 거예요, 여러분들. 맛있게 또 연어 매니아 분들이 일단 연어 한 장 살게요. 와, 한 두 장? 딱 싸가지고. 와, 물을 좀 빼야겠어. 육회는 어떤 소스가 어울릴까? 간장? 와사비 간장? 엄청 고소해요. 엄청 고소하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, 이렇게. 와. 딱 싸가지고. 근데, 이거. 샐러드가 떨어지질 않네. 어떤 거 먹어드릴까, 어떤 거. 먹방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이건 소라. 초장에 딱 찍어가지고. 저는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와가지고, 네,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요? 딱 한번 비벼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드릴게요. 이렇게 딱 기름장 해가지고. 여기 기름장이거든요, 밑에. 아, 네크님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, 좋아이님 100개. 아, 좋아이님 100개. 아, 100개 감사드립니다. 아유, 좋아인 100개. 우스를 줬네, 그냥. 우리 안타이님 오랜만이십니다. 아니, 노란 계란, 비빌게요. 그리고 육회는 뭐 숟가락 떠먹어야지, 이렇게. 맞죠, 여러분들? 인정? 잘 보이세요? 숟가락으로. 노란 계란이 있어야 되네, 이거. 입에서 녹아요. 육회랑 연어랑 같이 먹어드릴까요, 한번? 싸가지고. 딱 이렇게 해가지고, 육회도. 이렇게? 초장을 좀 넣을게요. 이해돼요? 초장. 이수, 안문수, 레이몬킴이라고요? 너무 크다, 이거.
근데 밥 먹는데 이렇게 얼굴들이 맛입니까, 여러분들? 응? 와, 익혀나 연어랑 어울리네, 조합이. 와. 육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. 잠깐만, 간장에 딱 찍어가지고. 소라. 찍어가지고. 뭐가 제일 맛있냐고, 육개죠. 육개, 연어, 소라. 먹방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. 후식 있어요, 후식. 연어가 무슨 맛이냐 하는데 엄청 고소해. 입에서 녹아요, 그냥. 와. 연어는 크게 크게 먹어야 돼요, 여러분들. 크게 크게 해가지고. 초장본다면 저는 간장을 좀 좋아하거든요. 회는? 그렇죠. 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. 영어도 초장 찍어드려요. 찍어서 먹어드려요. 이거 진짜 밥맛이, 밥이 좀 아쉽나? 아, 저 천엽 안 먹어봤어요. 생강이랑. 맛있나요? 맛있어요? 초장에 한번 해서 연어도 한번 먹어드릴게요, 여러분들. 딱 살짝 찍어가지고. 많이 찍으면 연어 맛이 좀 살짝 떨어지거든요, 여러분들. 소스 적당히 해가지고. 이렇게. 초장이나. 너는 초장이나 간장이나, 저 간장을 더 좋아하는데, 초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
저 연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. 그냥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예요. 후식빵이에요. 너무 빨리 사라지네, 영어가. 이 와사비 너무 많이 뿌렸다. 한 명이 쉬면 그 한 명이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, 그럴 것 같아요. 치얼스, 치얼스. 후식은 소통하면서 먹을 것 같아요. 어이구, 아까 연어 우리 육회가. 또라 먹어드리죠, 그. 상업이요? 상업 없는데? 아, 나중에. 연어가 어디에 좋다죠, 여러분들, 연어가? 연어 어디 좋다 했어요? 다크서클이요? 스태미나? 오메가? 아, 리얼선도 잘 보고 있어요. 그 여러분들, 치킨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개 엄청 부드럽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돌아가. 여러분 죄송한데 설 한 빼도 될까요? 너무 비리네 이건 좀. 설화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. 네, 설화는 좀 뺄게요 여러분들. 이번 거 설화는 좀 이상하네. 소라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원래 소라 좋아하는데 이번 건 좀 비려요, 좀. 와, 지르미. 지르미. 소라의 향이 나지가 않고 뭔가.
비리 향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. 역시 어떤 회든지 그 지루미가 진짜 고소한 것 같아요. 겁나 맛있네. 연어는 나중에 한 10판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10만원치. 나중에 연어만 사오도록 하겠습니다. 연어만. 육회는 육회 비빔밥으로. 연어는 싸면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는. 근데 소라는 좀. 오. 와, 마지막 연어. 전혀 느끼하지 않은데요? 내가 이상한 것. 난 느끼하지 않고 너무 고소한데? 마트, 그걸 샀어요. 마트가 안 그래도 싸더라고요. 시켜먹는 것보다. 회 자체가. 연어 무한리필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연어 무한리필이면 자기 손해 아닌가? 가격 자체가? 연어 매니아분도 엄청 많이 드실 것 같은데? 초장했다 해가지고. 느끼하자고, 아, 그런 거예요, 여러분들. 느껴서 얼마 못 먹어요. 아이비고는 못 갔어, 여러분들. 11월달에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, 유튜브 친구분들. 녹화 끝. 머리 이상해졌네.